네, 차트 킴이에요. 저기 혹시 이 가게에 220V의 전압이 형성되어 있나요? 예. 아, 그럼 그 두 개의 규정 안에 충전이 좀 가능할까요? 아, 뭐 주세요. 아, here. 이건 안 돼요. 이게 안 되나요? 이게 아니라 이런 건 안 돼요. 아이고 무한하여라. 아이고 전기지킴이셔라. 몇 개로. 손님, 죄송한데 네. 제발 오늘은 주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오늘은 늘 마시고 싶었던 걸 주문할 참이었어요. 아니, 혹시 저 녀석은 전 세계 다섯 개밖에 없는 저 1822년산 나폴레옹 레어 스페셜 아닌가요? 맞습니다. 늘 한번 마시고 싶던 거였어요. 드릴까요? 주세요. 네. 맥주 주세요. 비싼 거 드시고 싼 거 주세요. 드세요. 주세요. 맥주? 스테이. 혹시 이 녀석은 가격이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 아, 제가 원래 이런 거 묻는 스타일이 아닌데. 수입 맥주여서 8,000원이에요. 아니, 꼴라니 한 병에 8,000이란다 말인가요? 안 되겠어요. 제가 킵해놓은 걸로 주세요. 선생님, 죄송한데 그저께 왔다 가신 건 제가 기억을 하는데 킵하신 게 없는 걸로 알고... 아니, 지금 장사를 이딴 식으로 하실 건가요? 제가 분명히 킵을 해놨을 텐데요? 제가 땅콩 세 알이랑 오징어 다리 두 개를 킵해놨을 텐데요? 그 당연히 버리고 간 줄 알고 제가 버려도... 제가 음식을 버린다고요? 저 리차드 킴이에요. 얼른 주세요. 네, 우선 땅콩과 아이고 서비스. 아이고. 자, 그리고 예, 저 오징어. 아이고 이거 다 이거를. 아이고. 네, 두 개만. 자, 두 개. 아, 저기요? 네? 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누나. 아이고 정확하셔라. 네, 어서 오세요. 여기 분위기 좋네. 아, 예, 어서 오십시오. 저기요? 네. 혹시 이거 새로 나온 건가요? 네네. 이걸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기요? 오늘은 제가 아가씨께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하고 싶은데. 자, 여기. 이게 뭐예요?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한 잔 주세요. 뭐야, 이 그지는! 저기요!